인수민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타마스터 임수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 봄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여름 같은 그런 정말 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내일 또 비가 오면 기온이 약간 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이봄 날씨가 가장 우리 건강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국민의 4명 중에 한 명이 오미크론 걸린다고 하는데, 끝까지 건강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스타마스터를 가면서 진행했던 상황을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요번에 직급을 가면서 진행했던 노하우나 방법들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직급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가 진행했던 에이코아 방이 따로 있어요. 그 에이코아 방에서 그 에이코아를 철저하게 100일 동안 같이 진행하신 분들이 요번에 직급 갈 적에 단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에이코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에이코아를 써서 이렇게 제출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계보도가 늘어나고 등록자, 소비자가 늘어나고 그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를 찾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사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센터에서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약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는 정말 센터가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채우나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파격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돼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에서 사업자를 찾는 그 과정 중에서 초대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나 그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스킨케어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하고 이브닝 케어, 그다음에 시너지 앰플, 그다음에 부스터 요네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스킨케어 체험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20회 프로그램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분들은 그냥 아, 화장품 좋네요.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런데 20회를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무조건 두번 이상 참여를 해야 돼요. 최소 두 번. 그리고 최소 두번 와서 체험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팩을 발라놓고 2시간이라는 시간을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팩을 발라놓고 뛰시면 안 됩니다. 2시간 동안 붙여놓으셔야 효과를 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2시간 중에 1시간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1시간은 동영상을 틀어줘요. 회사에서 그 굉장히 많은 사업자, 성공자들, 회장님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시간은 그렇게 강의를 틀어주고 1시간은 저희 사업자들이 제품 설명이나 아니면 보상 플랜이나 이런 거를 1시간을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을 채우고 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받으려면 또 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20회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20회를 하려면 적어도 두달 반에서 석 달은 걸려요. 중간에 한 번씩 빠지는 경우를 치면은 한석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석달 동안에 여기 오신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 프로모션으로 뭘 지급을 했느냐면요. 20회 체험을 끝내신 분들한테 앱솔루트 화장품 한 세트하고 이브닝 케어 한 세트를 제가 드린다고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아, 상품이 굉장히 큰걸 준다, 많은 걸 준다. 그래서 상품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20회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보상 플랜 듣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사업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30회 프로그램, 20회 프로그램을 끝내는 사람들한테는 30회 프로그램을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30회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기초적으로 다 아는 사람을 사업자로 이끄는 방이에요. 그래서 30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30회를 듣는 동안 석 달에서 넉달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업자 미팅에 참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에이코아 방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20회를 끝낸 사람은. 그래서 에이코아 방에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에이코아를 성실하게 해 나가면서 직급을 하나하나하나 도전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이 센터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릉동하고 목동에 가면 미용실이 있어요. 그 미용실에서도 사람을 모아라. 그러면 내가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겠다. 그리고 제가 일산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적에 나가서 진행을 할 적에는 최소 5명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5명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그 모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체험을 해보고 제품을 바꿔 쓰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스타마스터 도전을 하면서 쉽게 사업자를 찾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그냥 한두 번 와서 그냥 우리 화장품 체험하고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20회 프로그램이 끝나면 30회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하면서 에이코아 방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시스템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시면 사업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회 프로그램에도 선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30회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세요. 그래서 30회 프로그램에 제가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거는 뭐냐면 해모임 두 박스, 그 다음에 홍삼 한 박스, 그 다음에 원당 한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홍해원차를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품이 만만치 않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30회를 꼬박꼬박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다가 100% 다 참석을 하지는 않아요.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록 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이 골드 소비자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조직을 키우려면 직급 도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모션 진행하는 게 결국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소비자를 초대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저의 케이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직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코아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룹별로 팀별로 짜가지고 내팀 안에서 그 그룹을 찾아서 그 에이코아를 성실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화장품 스킨케어 프로모션을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킨케어 프로그램에 상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부를 하시던 분들도 왜이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화장품이 장영실상도 받았지만, 세종대왕상을 받아서 내가 이 특허를 받은 기념으로 이거 이벤트를 준비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거의 1년을 이걸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프로모션으로 나가는 것보다 처음에는 이게 참 화장품 한 세트하고 이브닝 케어 한 세트를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이게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오셔갖고 계속 우리 제품을 알아가고 써보다 보면은 저희가 지급하는 프로모션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걸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급을 가자고 하면 겁나시죠? 겁을 내지 마세요. 직급은요, 가셔야 여러분 조직이 성장을 합니다. 제가 요번에 직급 진행을 하면서 정말 딱두달 만에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두달 만에 팀장을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애터미 그 스킨케어를 받으면서 얼굴이 바뀌고 나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교회 가서 떠들고 뭐 학교 엄마들한테 떠들고 동네 만나는 사람마다 떠들면서 자기 얼굴 바뀐 거 보라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정말 이게 스킨케어를 해서 바뀔까? 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바뀌고 나니까 주변에서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팀장을 도전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팀장을 도전하면서 어마어마한 멤버십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을 도전하자 하면은 아, 돈 쓴다?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버리세요. 일단은 내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성공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도전을 하실 적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도전을 하실 적에 어떤 분들은 그냥 제품만 그냥 250만 포인트 하면서 그냥 제품만 엄청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요번에 진행할 적에 저도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단 1원도 자기 돈을 쓰지 않고 판매사를 가신 분이 계세요. 250만 포인트를 전부 다 우리가 3월 하반기에 직급을 갈 거다라고 딱 공표를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다니면서 소비자들한테 해모임 주문, 우리 또 키트 주문, 뭐 앱솔루트 주문 이런 거 포인트 높은 거를 전부 다 주문을 받아갖고 아주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과연 해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말 한마디 없이 저한테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저 요번에 1원도 안 쓰고 250만 포인트 전부 다 주문받아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 도전을 하실 적에 내 돈을 먼저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시면서 그렇게 주문을 미리 받으세요. 한 보름 전서부터. 그리고 이제 많은 프로모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뭐 어떤 분은 자기가 해모임 몇 박스 사신 분들한테는 유산균 한 박스도 선물로 해주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뭐, 10세트를 받았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직급 도전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서 내가 집에 쟁여놓고, 야, 이 제품 보고, 야, 이걸 어떻게 팔지? 고민하시죠.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애터미 제품을 설사, 내가 제품 주문을 하나도 못 받아서 다 샀다 하더라도 애터미 제품은 두달 안에 아니면 석달 안에 하나도 없이 다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터미에는 다른 대학원은 다르게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 간 다음에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제품 사야 되고 또 제품 사야 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있는 제품 가지고 선 매출을 하시고 후에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있는 제품 가지고 고객을 찾아가면 또 그게 전달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실 적에 내 조직을 계속 늘려가면서 전달을 해야 조직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달을 해야 거기 안에서 소비자를 찾아내고 또 사업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급을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어떤 분이 진짜 보석인지 가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급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하시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끝까지 자기 일을 완수해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자나 소비자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 리크루팅 하는 요령도 생기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요번에 갈 적에 어떤 분이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팀장 갈걸 괜히 세일즈 마스터 갔다고. 이 조직이면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고 팀장도 갈수 있는 조직인데. 그래서 다음번에 자기 꼭 팀장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세요. 세우셔갖고 제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달을 할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늘릴 건가.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번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신 분이 학원 강사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측에 딱두명 달아놨어요. 두명 달아놨는데 저 어쩌죠, 어쩌죠 계속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딱 닥치니까 본인이 발로 뛰기 시작을 하면서 개보도에 사람이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이게 있잖아요. 겁먹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닥쳤을 적에 조직 확대는 반드시 됩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고, 뭐 나는 못 팔아요. 이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못 팔아요, 말도 못해요 하는 분들도 이게 직급 도전이라는 거 앞에 서니까 다 발로 뛰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 도전하실 적에 반드시 시스템 안에 있는 분하고 같이 가세요. 시스템 안에 있는 분하고 같이 가셔야 이게 서로 이해도도 높고 서로 상호 도우면서 갈수 있어요. 저희는 제심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하느냐면, 아우, 내가 이돈 벌려고 250만 포인트 치면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딱한 분이. 근데 그분은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다 안답병에 빠져서 그냥 혼자서 진행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시스템 안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 직급 도전을 하셔야 서로 윈윈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적에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스폰서님하고 반드시 꾸준하게 상담을 하시면서 직급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나만의 직급 계획이 따로 있어야 내가 직급을 갈 적에 편하게 갈수 있고 쉽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내 조직이 살려면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해요. 우리 아까 정지윤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님, 죄송합니다. 아까 세미 세일즈 마스터 이게 새로 생겨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세미 세일즈도 여러분들이 그냥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제가 지금 4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반기에 일산에 있는 팀들한테 세미 세일즈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미 세일즈를 가면 제가 회사에서 주는 20만 원은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근데 제가 세금 안 떼는 2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세미 세일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그 팀을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그 팀들은 국장을 가고 팀장을 가겠다고 하신 분들의 계보도를 보면 팀장 가겠다고 하신 분의 계보도에 보면 사람이 딱두명 달렸어요. 팀장 가겠대. 그런데 자기 계보도에 단두명 우측에 단두 명이 달렸는데 팀장을 가겠다고 계속 자기 포인트를 150만을 채우고 계세요. 그래 어떻게 팀장을 가요?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상반기에 세미 세일즈를 한번 가보게 했어요. 그런데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이에 세미 세일즈를 딱 도전을 하면서 이 멤버십이 21명이 늘은 거예요. 2명에서.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 150만 포인트를 하는 것도 발로 뛰면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사서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 이 150만 포인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소비자를 찾고 사업자를 찾고 계속 이거를 발로 뛰신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막 계보도가 쭉쭉 늘어나는 거 보고 막 자기네들이 놀래가지고 전화가 와요.
어머, 제 계보도 좀 보세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이러가면서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세미세일즈를 그냥 가지 마시고요. 세미세일즈를 가는 동안에 내 계보도에 소비자를 정확하게 찾아 내려가시고, 소비자 전달, 우리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미세일즈를 가면서도 수당이 두번 맞는 사람, 한번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수당을 넣어줄 적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넣어주는 것보다도 정말 내가 사업자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을 딱 찝으세요. 몇 명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집중 공격을 해서 수당을 한번 넣어줘보세요. 제가 태능 쪽에 사업자를 요번에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신 사업자를 찾아낼 적에 어떻게 찾아냈냐면요. 갈 때마다 제가 애터미 사업 같이 해보자 할 때마다 계속 밀어냈어요. 뭐몇 년을 다녔어요. 근데 계속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돈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그분한테 숨도 못쉴 정도로 포인트를 무조건 그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막 계속 넣어줬어요. 계속 넣어주다 보니까 본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 이 사람이 수당 한번 넣어주면 사업할 거야. 이 사람이 한번 넣어주면 할 거야. 그 착각하지 마세요. 수당 한번 들어간 걸로 제대로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은요, 수당 한번 들어간 걸로 사업하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찾고 싶을 적에는 이렇게 직급 계획 세울 적에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수당을 한번 넣어줘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품을 쓰게 하고 이걸 알아보게 하면서 수당을 넣어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얘도 한번, 저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이제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수당을 한열 사람한테 넣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 사람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열 사람한테 넣어줘봐야 그열 사람 중에 단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열 사람한테 나눠서 넣어주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사업자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을 한 두세 명을 정하세요. 그래서 정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수당이 들어가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끌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 세미세일즈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업자를 찾으시면서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세미세일즈를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팀장 가신 분들은 내 밑에서 세미세일즈를 한명 내지 두 명을 무조건 가게 만드세요. 그래야 내가 자연스럽게 판매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밑에서 한 명만 가도 좌에서 한 명, 우에서 한명 이렇게 찾으세요. 세미세일즈 가실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명씩을 찾아서 같이 가셔야 내 조직이 커지고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오토 판매사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내 밑에 조직이 많으면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속 나눠서 이걸 계속 돌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올 1년 세미세일즈 있을 적에 내 조직이 확대가 될수 있도록 확장이 될수 있도록 뛰셔야 돼요. 올해 열심히 뛰세요. 애터미 길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길게 하면 지쳐요. 그리고 어차피 애터미는 모든 게다 증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돌다리 두들길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발로 뛰어서 사업자를 끄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사업자를 끄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끊임없는 직급 도전이 필요해요. 직급 도전을 놔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라인에서도 요번에 직급 도전 딱 끝나자마자 확 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세미세일즈라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한번 직급 가면 힘들어요. 내온 정신과 몸과 이게 다 뛰어가지고 직급을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탁 놓고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직급을 도전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을
늘어지지 않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뛰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있는 거, 파트너들 제품 있는 거 같이 전달도 하고 같이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내 조직이 성장하고 내가 빠르게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와서 성공을 하실 거잖아요. 성공하실 거면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헉헉대게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빠르게 성장이 돼요. 저는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스케줄이 다차 있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오전 스케줄을 다 잡은 이유가 오전에 늘어지면 일을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오전 스케줄로 다 잡아서 아침부터 제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뛰어서 전부 다 일산에 일주일에 두번 가고, 공릉동에 두번 가고, 태릉에 두번 가고, 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오후에 세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 두번 가고, 이거를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뛰면 밑에 파트너들도 뛰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스폰서들이 뛰지 않으면 밑에 파트너들도 똑같이 안 하거든요. 나의 도전은 결국은 뭐냐면 나의 파트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해야 내 파트너도 같이 뛰고 나도 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근데 애터미는 힘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오전 스케줄 이렇게 꽉 차게 진행을 해도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즐겁거든요. 기왕에 하시는 거 초긍정 마인드로 즐겁게 하세요. 도전도 즐겁게. 도전하고 나면 또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고 또 하면 또 성장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빠르게 되어야 이 사업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뛰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스케줄이 딱짜 있는 거는 제가 소비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이 그룹별로 제가 후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신미란 국장님도 이렇게 그룹 조성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후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그 구간을 빠르게 도전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위에 있는 파트너들을 이렇게 그룹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은 결국은 교육 사업이고 관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힘든 구간을 빠르게 지날 수 있도록 이 도전을 끊임없이 하셔갖고 해내셔야 돼요. 이 해내면은 너무너무 또 신세계를 체험을 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발한발갈 때마다 저도 1년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태국 사업은 잘 하지도 못하는데 막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제가 리더가 안돼 있고 제가 오토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에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적에 당당함을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정말 당당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시려면 나의 직급을 계속 도전하면서 올라가셔야 당당함이 생겨요. 올라가 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뭐 세일즈 마스터에서 팀장 어떻게 가지? 막 걱정을 하시는데 팀장 가보면 또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여러분 파트너를 안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시되 나 혼자 하지 마시고 스폰서들하고 재심 압력해서 미리미리 하세요. 그리고 나의 직급 계획을 내가 세우세요. 내가 세워서 스폰서하고 같이 상담을 하셔야 스폰서들은 또 이렇게 파트너가 어떤 날에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를 같이 이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실패와 좌절 속에 나의 경험이 쌓이고 나의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놓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에이코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에이코아 속에서 사업자 찾아내시고 그분들을 반드시 직급 도전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에이코아 속에서 직급 도전하신 분들한테는 또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뭘로 걸었느냐면 시너지 앰플 두 박스씩을 제가 다 드렸어요. 그 에이코아 안에서 직급 도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다 직급 도전을 에이코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직급 도전을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애터미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만의 사업 방법으로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직급 도전하면서 저는 정말 즐겁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저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아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가시는 분들 한분한 분들한테 다그 파트너들을 위해서 전부 다다 기도를 하면서 했어요. 우리 가신 국장님은 매일매일 그 도전하는 내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치지 않고 직급 갔다 그래서 놓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직급을 가다 보면 직급 가고 나서 아유 나 애터미 안 할래 그러고 포기하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직급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하셔가지고 내 조직 확대를 그냥 무한대로 그냥 확장을 시키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도전을 계속 하시다 보면 도전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걸 250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250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도전을 하시다 보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더가 돼서 솔선수범하시고 정말 겸허한 자세에서 파트너 한분한 분을 성공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직급 도전을 진행을 하시면 그 파트너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직급 가시면서 성장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이 성장을 하고 또 임페리얼도 탄생을 하고 매번 직급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는요. 점점점점 여기 서울 시내도 보면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빈 상가들이 많다라는 거는 2년여간의 이 코로나에 지쳐서 정말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문 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터미를 만나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이세요. 이 애터미 같은 사업이 없어요. 정말 쉽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요. 지금 다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시다가 애터미에서도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애터미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내 파트너로 다 흡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쭈뼛쭈뼛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기 힘들다니까요. 제가 20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그거를 했더니 요번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신 분이 명함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명함을 왜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 명함 그 뒤에다가 쿠폰처럼 쿠폰 있죠. 우리 그 음식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거 뭐 커피 20잔 마시면 아메리카노 한잔 주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걸 활용을 해갖고 앞쪽에는 명함, 일반 보통 명함을 새기고, 뒤쪽에 보면 그렇게 쿠폰처럼 20회 무료 체험 프로그램 해갖고, 쿠폰처럼 그걸 해서 자기가 콜드 컨택을 다니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센터로 고객을 초대를 해서 20회 체험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 방법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써 보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아우, 괜찮더라고요. 상품도 주고, 스킨케어도 무료로 받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로,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이 피부가 달라지니까, 20회를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피부가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긴 그 피부를 보고 주변에서들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또한 사람 데려오고,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끝나면 또 데리고 오고,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나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인맥 없어요, 말을 못해요. 괜찮다니까요. 안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스킨케어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얘기를 해서 체험을 하게 하시면은 내가 내 인맥을 불러올 수 없어도 그 사람들이 소개로 해갖고 내 조직이 확장이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방법도 좋고 또 제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방법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인해서 정말 기적같이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하니까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스킨케어 프로그램 5명 모아놓을 테니까 해주세요. 5명 모아놓을 테니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제가 가서 스킨케어를 해드리려면 적어도 5명은 무조건 모아야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명을 다 모아놔요. 그런데 한 명이 아쉬울 적에는 한명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5명이에요. 5명이 안 모이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소개하는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얼굴이 달라지니까 막 상대방한테 얘기해가지고 무조건 5명만 모아라. 그러면 해줬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처음에는 제가 제 화장품을 다 싸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소개하는 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5명을 모아서 스킨케어를 하러 갈 적에는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전체를 다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다 준비를 한다니까요. 왜? 이게 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이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준비를 해서 딱 갖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애터미는 너무 쉬운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이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끈을 놓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신미란 국장님 나이는 또 국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팀들을 잘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스폰서가 끌어줬을 적에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제가 처음에 국장을 갔을 적에도 저는 그때 당시에 팀장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을 적에 위에 스폰서님들이 갑자기 도전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연락이 왔어요. 국장을 가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팀장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팀장만 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국장을 가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스폰서들이 나를 찝어서 얘기를 했을 적에는 아, 그래도 내가 쓸만한가 보다 싶어서 저는 예스를 하고 이틀 동안에 그 팀장에서 국장을 가려려면 팀장도 만들어야 되고 막 엄청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 그 계보도를 싹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위에 스폰서들이 요번에 이렇게 직급 갈 건데 가시죠? 얘기하면 저는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예스 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스폰서님들이 끌어줄 적에 가세요. 못 이기는 척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조직이 성장을 하고 내가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성장을 할수 있어요. 비록 내가 요번 때못 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계획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우셔갖고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요번에 못 갔지만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라고 늘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을 짜셔서 스폰서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스폰서님들이 그 계획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애터미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정말 꽉 잡으셔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 이걸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끈기가 없으면 우리 신미란 국장님이 끈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끈기가 없으면 스폰서의 끈기로 간대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의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파트너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시면 다 나고자 없이 다 우리 상한선에서 만나잖아요. 먼저 가면 어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면 다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느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놓지만 않으면 스폰서들은 어떤 누구도 다 놓지 않고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힘들지만 끝까지 직급 도전 계획 세우시고 도전만이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조직 만들어서 갈게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조직을 만들어서는요. 조직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조직은 내가 직급을 도전하면서 조직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미란 국장님 나인 우리 올 한 해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직급에서 두 직급 이상 무조건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전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살길이고 우리 다 정상에서 만날 거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